안녕하십니까. 안녕찬입니다. 자, 이제 기초 강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초 강의 마지막 시간이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기본이론 심화 과정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계약법에 관한 기초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초 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조해 말씀드리는데,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를 뭐 깨알같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강의를 한 세 번 정도 반복해서 한번 교재와 함께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기본 이론 강의 들어가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요. 460페이지입니다. 460페이지 보시면 계약법, 계약 총칙에서 계약의 의의가 나와요. 자, 계약의 의의는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했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고, 곡에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이 법률행위가 두 가지로 나눴죠.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뉘었죠. 자, 단독행위는 뭐였습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계약은 뭐였습니까? 승낙을 얻어서 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2인 이상의 합의라는 말은 청약과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 되는 거고요. 2번, 계약자의 원칙이죠. 자,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뭘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팔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물론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할지 말지는 갑 마음이다.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는 거죠. 자, 갑이 땅을 팔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하네요. 물론 누구한테 팔지는 누구 마음입니까? 감 마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을에게 팔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땅을 1억이 할지 2억이 할지 누가 결정하는 거죠? 갑과 을이 결정이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계약의 내용도 갑과 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내용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억에 팔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물론 계약서를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깜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의 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둘이 그냥 악수로 합의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계약 방식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에 가지고 1. 계약 체결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다. 2.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3. 내용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4. 방식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계약 자유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계약법의 내용은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라는 지배 이념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약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왜요?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계약법의 내용이 강행 규정이어서 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된다면 내용 결정의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계약법과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계약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대부분의 규정이 이미 규정이 되고요. 또 방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다 예외 없이 불요식행위입니다. 뭐 특별한 형식이나 방식을 갖춰야 된다면
방식의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떤 방식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뭐가 되는 거죠? 불요식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행위는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99.999% 하나 예외 있긴 하지만 99.99%가 다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에서 계약자의 원칙이 제한이죠. 자, 이러한 계약자의 원칙이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경우엔 그러한 자유가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자유가 제한되는 모습에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교재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되 우리는 계약자의 원칙이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제한이 될 수 있다 정도만 원론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460페이지 보시면 계약과 보통거래 약관이 나와요. 자, 약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민법은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안 나오다가 나오게 되면 한 2, 3년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약관에 대해서 올해 2021년도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내년 2022년도에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기초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먼저 개념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약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도 계약이고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또 계약하기 전에 뭐죠? 미리 작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그거는 그냥 계약서 내용인 것이지 약관이 아니고요. 또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면서 작성한 것이라면 그것은 계약의 내용인 것이지 약관일 수는 없는 거죠.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약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게 된다. 이거 하나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무슨 자유를 제한해요?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해요. 자,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제가요,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물론 살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제 마음인 거죠. 계약 체결의 자유가 여전히 보장이 되는 거죠. 자, 사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LG 거를 살까, 삼성 거를 살까, 대우 거를 살까 고민이에요. 물론 어느 거 살 것인지 누구 마음이죠? 제 마음이니까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보장이 되는 거죠. 제가 LG 거를 사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에는 이제는 그 세탁기 통 속에 들어있는 비닐봉다리에 들어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그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뭐 할 수 없는 거죠?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볼까요?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고요. 약관도 계약의 내용을 말하고 약관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가 없으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463페이지 무슨 내용입니다. 일단 약관도 다수를 상대한다, 미리 작성한다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계약이에요. 계약의 내용이니까 그 약관이 구속력,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승낙이 필요한 거죠. 왜요? 계약이니까 승낙이 있어 성립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뭐가 튀어나옵니까? 약관이라는 것이 기어나오고요. 그 약관에다가 동의함, 이렇게 승낙을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동의하라고 그렇게 지랄거리나요? 그 약관이 여러분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요? 승낙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다. 이런 거죠. 꼭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관도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승낙이 있어야지만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매번 그러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약간 규제에 관한 법률 것을 좀 완화해가지고 승낙을 받든지 또는입니다. 아니면 명시, 명백히 보여주고요. 설명,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일종의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더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죠? 오늘 기초강의니까 우리는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므로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명시 또는 설명이라는 의무를 이행해서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63페이지 오시면 보통 거래 약관의 해석 방법이 나와요. 자,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고 그 구속력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약관의 내용을 뭐 해봐야 돼요? 해석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약관을 해석할 때는 신의 조차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뭐 특별한 건 없겠죠. 그죠? 또 약관은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죠. 이게 올해 시험 문제 답이었죠.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객관적 해석의 원칙 또는 다른 말로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약관은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고 다수를 상대할 때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객관적 해석의 원칙 또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죠. 또 약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서는 쌍방이 함께 만드는 거잖아요. 쌍방이 함께 만드는 것이니까 그 계약 조항에 문제가 있거나 그 계약 조항의 내용이 애매한다면 쌍방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약관이라는 것은 쌍방이 함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미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관 조항에서 명확하지 않은 조항, 불명확한 조항이 존재한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작성한 사람, 사업주가 잘못한 거죠. 따라서 불명확한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데 이걸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관은 대부분이 인쇄되어 있죠. 인쇄된 것과 다른 개별 약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만약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인쇄된 내용과 다른 개별 약정이 존재한다면 그 개별 약정이 약관에 우선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또 약관은 마지막으로 어떤 조항이 있냐면 당사자는 요러요러한 경우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을 두게 돼요. 이러한 면책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봤더니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해요. 다시 말하면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무효. 근데 우리가 수험적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 기억나시나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잖아요. 약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원칙 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가 무효면 그 해당 약관 조항만 무효고 나머지 조항은 유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기초로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약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개념에 대해서만 일단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466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있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466페이지. 자, 대표예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번 계약자의 원칙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예, 맞네요. 2번 채약강제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거잖아요. 계약 체결 및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강제된다면 그 사람에게 체결하도록 강제가 된다면 두 가지가 제한이 되는 거죠. 3번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죠. 자, 약관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뭐가 제한돼요?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죠. 저는 여전히 LG 거를 살지 삼성 거를 살지 누구 마음이죠? 제 마음이니까 약관을 통해서 거래하더라도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니까 3번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원인일 때 검인 계약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방식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라면 방식 결정의 자유에 대한일 것이고요. 5번 사법상 체약 강제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이 있다. 자, 우리가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권리에 대해 정확히 공부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런 매수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은 거부하지 못하도록 민법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사줘야 돼요. 거부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체약 강제가 되겠죠. 자, 요 문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됩니다. 자, 계약의 종류입니다. 자, 1번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은 전형계약, 민법에 없는 계약은 비전형계약이고요. 전형계약, 15개의 전형계약에 대한 개념과 종류는 제가 우리 기초강의 앞에 할 때, 법률행위 할 때 설명을 드렸고요. 잊지 말 것은 전형계약이냐 비전형계약이냐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민법을 기준하는 거죠. 민법에 있으면 전형계약, 민법이 없으면 비전형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것은 중개계약이죠. 중개계약은 민법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중개사법에 있는 것입니까?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인 거다. 이렇게 한번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이제 쌍무계약, 편무계약이에요. 잘 살펴보죠. 자,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에요. 그럼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이라는 건 뭐냐 면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매도인 갑은 건물을 넘겨줘야 될 재산권을 이전해줘야 될 채무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무엇을 발생시킵니까?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죠. 따라서 쌍무계약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A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꼼꼼히 주기로 했다면 갑은 약속한 대로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발생하지만 을은 꼼꼼히 받는 것이니까 아무런 채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증여계약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를 주고 있으니까 증여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라는 논리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100% 맞으면 좋은데 아닌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에요. 따라서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라는 말은 X예요. 왜요?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니까.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라는 건 X예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편무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유상이니까요. 근데 예외는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따로따로 기억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아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다. 왜 그런지 이유는 설명해 드릴까요? 자, 우측에 보시면 하단에 이제 4번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의 의사 표시죠. 을이 좋다라고 두 번째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낙성계약이란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줄임말인 거예요.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죠. 만약에 이러한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자, 의사의 합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성계약.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 이렇게 되는 거고, 낙성계약이 원칙입니다. 요물계약은 예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이런 임대차다 다 뭐예요? 낙성계약인 거거든요. 그러면 낙성계약이 원칙이니까 예외인 요물계약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물계약에 뭐가 있냐면 첫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달라 주겠다라는 의사의 합치 외에도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 표시, 의사의 합치 외에도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돼야지만 성립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거든요. 1억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야, 1억 대신 아파트 좀 줄래? 그랬더니 그쪽에서 좋다. 내가 네그 1억 대신 아파트를 줄게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 돈을 갚은 게 아닌 거죠. 그 아파트를 실제로 저에게 넘겨줘야 비로소 돈을 갚은 것이 되는 거니까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현상광고가 요물계약입니다. 요거 좀 숙지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물계약의 종류 요네 가지는 숙지해 두시면 좋은데 뭐 나중에 외우시면 되는데 기초니까 뭐 아직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현상광고가 유상인데도 편무냐? 왜냐하면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여러분들. 자, 개념 저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면 도급계약.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청약을 광고 형식으로 하면 그게 뭐가 돼요? 현상 광고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집을 나갔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심부름센터 찾아가 가지고 우리 강아지 찾아주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뭐가 돼? 도급 계약인 거고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전단지에다가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봇대에 붙였다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청약을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현상 광고인 거죠. 자, 을이 지나가다가 그 전단지를 봤어요. 근데 보니까 계약말이 찾아주면 얼마가 생겨요? 5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에게 전한 거죠.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했어요. 계약이 성립한 건가요? 만약에 을이 강아지를 찾아주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면 을이 강아지를 못 찾아주는 것은 뭐가 돼요?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부들에게 개를 못 찾았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논리까지 되잖아요. 아니죠. 을은 개를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개를 찾아주겠다라고 승낙을 했더라도 아직 계약이 뭐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을이 실제로 제 강아지를 데려와야 그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니까 현상 광고는 뭐예요? 요물 계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강아지를 찾아와서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죠. 갑만 을에게 약속한 50만 원을 줘야 될 채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아지를 데려와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다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는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는 것이니까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인 거예요? 편무 계약인 거죠. 이해되시나 그죠? 다시 한번요. 요물 계약이다. 강아지를 찾아와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면 이제 을에게는 더 이상 채무가 없고 갑에게만 50만 원을 줘야 될 채무가 있기 때문에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다. 다시 말하면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죠? 편무 계약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 보시면 이제 5번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임대차나 사용대차, 소비대차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경우를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매매, 교환, 증여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6번, 본 계약, 예약. 말 그대로 그 뭐예요? 본 계약을 미리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예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469페이지 대표해집니다. 잘 풀어볼까요?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5번이죠. 자, 현상 광고는 대표적인 뭐예요? 요물 계약이니까 낙성 계약, 현상 광고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아,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우리가 도급분 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썩무. 무상임치, 무상임이 뭐죠? 일반적으로 편무니까 무상임치는 편무계약.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이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꽁꽁으로 빌리는 것은 사용대차. 대가를 지급하면 뭐예요?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는 뭐죠? 유상. 사용대차는 무상인 거죠. 자, 이번 여기까지고요. 제4절 계약의 성립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